가수 박재범이 갑작스럽게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SNS를 탈퇴한 이유를 밝혔다. 19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박재범과 강현수 매니저의 일상이 그려졌다. 앞서 박재범은 지난 1월 힙합 레이블 AOMG와 H1GA차 뮤직, 하이어 뮤직, 대표직에서 돌연 물러난 뒤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선 상황. 이 과정에서 박재범은 팔로워 580만 명이 넘는 SNS까지 탈퇴해 은퇴살이 돌기도 했다. 이날 박재범은 이러한 파격 행보에 대해 솔직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10년간 운영한 회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SNS 탈퇴를 결심했다라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양지형은 기사를 보니 팔로워 만 명만 넘어도 유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면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백억 대가 될 수도 있는 팔로워 숫자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박재범은 팔로워나 좋아요 수는 내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며 데뷔 15년 차를 맞이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소속사도 다시 차렸고 소주 사업도 시작했다. 0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직접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송은이 역시 박재범이 회사의 경영과 운영, 프로듀싱을 하는 게 10년 동안 일적으로 많았을 것이라며 나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초심을 찾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 공감했다. 한편 박재범은 올해 1월 힙합 레이블 AOMG와 H1GA차 뮤직, 하이어 뮤직,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새 엔터테인먼트사 모어비전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증류식 소주 브랜드 원소주, 원소주를 론칭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아이유와 콜래버레이션한 신곡 가나다라를 발매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gmail.com